우리가 얘기한 척 하게 해주면 안 돼?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일단은 제가 중식 요리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청경채에서 8g이 2kg 정도가 그니까요! 거기서 아 이분은 요리를 진짜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마지막에 그 열기로 익힌 그런 타이탑 얘기하는 거죠? 네, 맞죠? 맞죠? 어떻게 잘 아시네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출연한 바비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전 BJ 현 스트리머로 하고 있는 소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이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다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진짜 유명해요. 요즘 흑백요리에서 한창 유행했다. 봉파 우미라고 떡볶이찜이거든요.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요리를 여러 개 하면 양 많은 요리를 많지 않게 해놓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우리가 양보단 질이다. 저번에는 속꼬리찜을 엉치살이라고 해서 속꼬리 말고 그 뒤에 있는 엉덩이살 엉덩이뼈로 돼 있는 그 부위를 했는데 이번에 좀 속꼬리를 좀 좋은 걸 받았어요. 와, 진짜 속꼬리 미치겠다. 이제 얘가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럼 익히는 동안 다른 거 이제 준비해갖고 시작해봅시다. 네. 저 용영님 혹시 마이크 소리 많이 안 들리시면 한 번씩 물어봐 주세요. 아, 네. 제가 많이 하는 걸 별로 그렇게. 원래래? 용영님. 누구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시겠어요? 제 방송을 이 친구를 먼저 좀 삶아야 돼요. 이 친구가 삶고 튀기고 약간 그런 과정이 있어갖고. 와, 근데 불이 무슨 5초 만에 붙네. 봉파 요거는 이제 보통 삼겹살로 많이 하는데 압력소스로 조리하시겠네. 네, 오늘 압력소스에서 이제 끓였답니다. 오, 맛있겠다. 근데 압력소스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갖고 그리고 원래 똥꼬리가 여자도 되게 좋아요. 중국물을 먹으러 왔는데 고기 요리 없으면 좀 싶어. 맞아요. 맞아요. 얘를 튀기는 거예요? 네, 한번 튀겨서 겉에 너무 오래 끓여도 이 형태가 안 무너지고 이렇게 좀 더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겉에 얘를 묻히는 건 뭐냐? 겉에 표면에 특유의 껍질이 생겨요. 그래서 양념이 되게 잘 먹어요. 아니, 되게 요리에 관심이 많거든요, 박홍씨가. 아, 진짜? 튀기는 건 처음 봐요. 오늘 칠리 새우는 있나요? 칠리 새우? 네, 해주세요. 칠리 새우 칼. 말도 안 돼. 꿀석이다. 그럼 크림 새우. 크림 새우. 와! 대박! 오빠, 그러면 계란 볶음밥. 쌀밥볶음밥. 그러면 이제 고기는 준비가 다 끝났어. 찌는구나. 나 침 흘린다. 아, 나 진짜 너무 배고파. 저 오늘 한 끼도 안 먹고 왔어요. 저희 다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맞아요. 이걸 이제 압력솥으로 찌신다고 하죠. 우유. 저희가 오면 저렇게 하면 이제 에피타이저 하나. 우와. 약간 오이무침이에요? 오이무침 같다. 맞아.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중국식 오이무침 맛있는데. 그 식초 좀 넣은 건가? 네, 그런 거. 와. 믿어봅시다. 맛살알이거든요. 맛있다. 근데 이거 끝난 게 아니라 한 10분 정도 절인 다음에 마지막에 참기름 살짝. 와. 이건 뭐예요? 관자. 와. 와! 미쳤다. 관자 어디에 들어가요? 이거 이제 이걸로 요리 하나 해드려야지. 볶음이요. 아, 볶음이요? 볶음이 진짜 맛있겠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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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박.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뭐야? 고량주 어디 숨겨? 오빠 안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비주얼로 봤을 때 단맛이 안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약간 달달하면서 되게 향긋한 후추향이 도는데 미치겠다. 우와. 너무 맛있다. 네, 중국 김치. 이거는 그냥 김치 같은 느낌. 네,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오,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네. 제가 버섯 되게 싫어하는데 버섯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우주에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후원해주시는 네. 너와 회사에서 우리 진짜? 그냥 네 명 집까지 말고서 그냥 새벽까지 먹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아, 요리만 해주고 저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방송을 할게요. 네. 혹시 그날 버는 거 다 제 건가요? 네, 오늘 버는 거 다 제 건가요? 네, 네, 당연하죠. 어, 괜찮은데? 자동차냐? 미쳤는데? 그 다음 요리는 뭔가요? 다음 요리 태고 완자. 예상보다 좀 먹는 것도 빠른데? 먹었어요. 비상, 초비상. 메뚜기들. 네. 혹시 벌레 네. 좋아해요? 아니요. 아니요. 왜요, 오빠? 여기 벌레 말린 게 되게... 아니요, 괜찮아요. 벌레 요리하는 거 봤어요. 그건 금방금방해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기다릴게요. 그 두부피 같이 생겼네요. 두부피. 조백 요리에서 이걸 채쳐갖고 네. 간싼 다음에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단점이 먹는데 괜찮게 바꿔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마늘 잘라갖고 가운데 네. 튀길 거예요. 맛있겠다. 와, 색깔 좋다. 와, 미쳤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뜨거워요. 아, 완전 새우가 튼실하게 다 들었거든요. 새우. 엄청 두꺼운 새우 패티 같은 느낌도 있다. 맛있죠? 이번 칠리 소스에 찍어 먹어볼게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스리라차가 네. 좀 내취야. 이게 약간 느끼할 때쯤에 생강이 톡 터져가지고 맛있네요. 이거 생강향이 되게 적절하다. 그렇죠. 생강 되게 잘 써요. 되게 적절해요. 너무 강하지도 않고 맞아. 적지도 않고 새우가 아예 뭉개져서 다져진 게 아니라 약간 새우 살이 하나하나씩 씹혀. 직접 자르신 거여가지고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되게 비싼 새우 패티 두꺼운 거 먹는 느낌? 분식집이랑 비교하시면 이건 안 돼요. 이거는 화나요. 그게 와우. 네, 아, 말이 안 돼. 나 진짜 크림 새우 진짜 좋아하거든. 와, 뭐야? 우와. 새콤한 게 녹진한 게 크림 맛이 나는 게. 안 부담스럽죠? 네. 크림 새우가요. 원래 있는 레시피예요? 아니면 개발하신 거예요? 네, 왜냐면 처음 먹어봐요. 이런 크림 새우를. 저도요. 그 마요 새우라고 시키면 돼요. 마요 새우요? 아, 마요 새우. 아, 요즘 크림 새우라고 진짜 크림을 써버려갖고. 어, 맞아요. 진짜 네.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오늘 만들었어요. 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제가 너무 기본적으로 느끼한 거 못 먹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과하지 않고 되게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잠깐만 시끄러워요. 네, 인기가 많아요. 남자분들이 곧. 잠시만요. 청국채를 2분하게 익혀야 되거든요. 와 그냥 아니 뼈가 그냥 벗겨져요. 여기 보시면 이 살이 그냥 벗겨져요. 아니 이게 그냥 너무 맛있어요. 말을 그냥... 아니 안에 쫀득해. 야채가 얼마나 이분하게 익었는지 먹어볼게요. 야채의 익힘이 완벽해요. 이분하게 잘 익었어요. 합격입니다. 와. 우와! 맛 평가를 하자면요, 이게 청경채가 양념이 돼 있지 않고 들어가 있는데 청경채 그 고유한 아삭한 것 때문에 너무 맛있어요. 그냥 정말 그냥이란 말인데. 아니 그래, 청경채가 미쳤다니까요. 청경채를 어떻게 이렇게 익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다 익었는데 아삭아삭해. 약간 야채잖아. 네. 야채 아삭거려요. 아... 근데 안 익으면 안 돼. 그래서 열기를 일부러 안 없애갖고 아~ 겉에만 익히고 속은 이제 그 열기로 익혀요. 이거를 타이트하게 익혔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약간 타이트하게 익혔어요. 아, 제가 다시 맛평할게요. 되게 타이트해요. 아, 예. 타이트하다. 네, 이분하게 익었고요. 그, 타이트해요. 오빠, 네. 그러니까 오빠 앞에 있는 설명 다 빼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오빠 그거 없이 우리가 얘기한 척 하게 해주면 안 돼?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일단은 제가 중식 요리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청경채에서 타이트함이 2kg 정도가 어 그니까요. 거기서 아 이 분은 요리를 진짜 섬세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마지막에 그 열기로 익힌 그런 타이트함 얘기하는 거죠. 아~ 네, 맞죠 맞죠. 어떻게 아시네요. 너네가 다 말해서 내가 할게 없잖아. 타이트도 다 했지. 저는 마치 어 이분도 다 했지. 그냥 진짜 맛있는 속꼬리찜이에요. 중국 갔다 오신 분들이 좋아하는 좀 식감이긴 해. 중국 가면 약간 이런 계열 음식들 좀 먹거든. 중국에서 한국인들 입맛이 안 맞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이제 뭐 내가 좀 아는 음식만 찾아먹게 되는데 그런 게 이런 거지. 맞아요. 자 여러분 볶음밥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감스트님이 인정한 볶음밥이에요. 볶음밥? 볶음밥. 정말 맛있어. 아, 용건이랑 와 계란 볶음밥에 소금 후추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런 맛이 나. 불소스 들어간 줄 알았어.
괜찮으세요? 아니면 진짜 마지막 장식은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짬뽕이 제일 맛있어. 간다고 하네요. 물. 아니, 우와. 여기서 사골 육수 만. 우와. 아니 뭐야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이상하다. 물을 잘 끓이면 이 맛이 나요. 올랄라? 네. 아리수 아니에요. 물? 야채와 물을 잘 끓이면 이 맛이 나. 칠리새우 아 진짜 그 딱 한 개밖에 못 먹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다음에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 다음에 또 불러주실 생각 있으세요? 다음에 또 불러줘야죠. 다음 부르면 우리 네. 이번에 중식 먹었으니까 네. 용영식 양식 먹어도 돼요. 양식 너무 좋죠. 너무 좋아. 파스타 되게 잘해요. 파스타 알덴테로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아 진짜요? 우리도 슬슬 종료를 해볼까요? 편안하게 잘 먹고 가고. 진짜 오랜만에 폭식을 했어요. 제가 진짜 잘 안 먹는데. 저는 진짜 오디오 신경 안 쓰고 오늘 먹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용방! 용방!